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모스 수초를 3주 정도 키웠는데요. 두세 배 정도 불어난 상태입니다. 모스는 새우, 치어의 휴식 공간으로 최고의 수초죠. 모스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제일 키우기 쉬운 삼각모스입니다. 한국말로는 큰 물 이끼라고 합니다. 물에 사는 이끼죠. 유럽, 아시아, 그린란드 및 아프리카 등등에 서식한다고 합니다. 오늘 이 녀석으로 모스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플라스틱 연습볼 하나를 준비합니다. 넣고 뽑고 묶고 모스와 함께 감아주면 됩니다.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. 저는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귀여운 모스볼이 만들어졌죠? 이제 흡착판만 붙이면 끝납니다. 완성입니다. 모스볼 들어갑니다. 오예. 중간에 떠있는 게 너무 이쁘군요. 물고기와 새우의 반응이 궁금한데요. 새우 친구가 먼저 다가오네요. 오, 모스볼 위에 착 올라갔습니다. 모스볼이다. 다른 물고기들은 반응이 없네요. 엄청 좋아하는 모습입니다. 다른 새우도 날아오네요. 신기합니다. 실 사이사이로 모스가 나올 거예요. 새우가 좋아해줘서 좋군요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